네, 평강하셨습니까? 예, 예,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향하신 그 귀한 뜻과 또 십자가에서 친히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거부할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의지하며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새롭게 일깨우고 순간순간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생각들 또 안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새롭게 일으키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어머니의 원래로 또 교제케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주옵소서. 저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한 아내로 또 한 어머니로 그리고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더욱 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 말씀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 예, 거기까지요. 예, 어느덧 10월 달입니다. 10월도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이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가 갑자기 기운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정리되고 또 이제 나의 어떤 신앙의 연수가 또 한 해가 이제 또 쌓이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이제 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나의 오늘 한 해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가졌는가 남겼는가 그리고 혹 내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더 온전해졌는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 요한복음 8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항상 그 이렇게 건강검진도 이렇게 안 하신 분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검진 하라고 하면은 사실 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마지못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검진하는 것이 귀찮고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칠 수도 있고, 병이 악화되기 전에 치유받을 수도 있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또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틀림없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전도집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교훈받아야 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그 아브라함의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우리의 그 조상과는 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요. 실제로 그 우리는 그 단군의 후예잖아요. 단군 조선은 이 그 아브라함 시기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거주했던, 원래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문명이 형성됐던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단군의 후예니까 우리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한국에서 사는 그 사람 중에 그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아프리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요즘 유럽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어떤 그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살던 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면은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되면 그 한국 사람의 조상, 그분의 후예로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 열국이, 천하 만국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원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면 그 많은 그 한국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이 이적 행위를 한다든가 뭐 매국노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왕이 있다면, 대통령이 정말로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마 그 시민권을 박탈할지도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믿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그 믿음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론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우리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 또 아브라함의 삶과 동일한 삶을 실천하다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을 이제 동일하게 우리도 기업으로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반드시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만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먼저 소천하신 뭐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구원 받은 부모님들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말 믿음의 어떤 그 친구들, 가끔 이렇게 안타깝게 먼저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은 왜 이렇게 먼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그 슬프지만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 그걸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겨진 자들의 어떤 그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간 고인의 그 어떤 유지를 생각해보고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무언가,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그런 그 선진들을 만나야 되고 또 아브라함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겠죠.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만난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만나야 된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친밀하게 또 알고 그분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겸연쩍어서 이렇게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곁눈질 하지 않고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그대로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싫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육신의 조상은 아담이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완성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무리, 다른 말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사람, 믿음으로 온전케 됩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뭔가를 그냥 이렇게 인정한다, 그냥 뭐 의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이 고정되는 사람이에요. 변화되는 사람이고. 성경의 진리를 그냥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그런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로 그것이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물이 이게 생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걸 믿어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게 왜 있지? 이거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시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진리를 진리로 믿느냐, 그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명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기 때문에 행동한 거고, 그 행동, 그 행사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법칙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다고 하면서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가장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열변을 토하는 구절 부분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는,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신적으로 맞죠. 이스라엘 그 후손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황당한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자손이라뇨. 너희 행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거다. 틀림없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대로 와서 너희를 구원하기 온 그 나,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복음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전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의 그 공격을 받고 그대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고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깨버리고 죄의 그 얽매에 있던 것을 모든 쇠사슬을 풀어줘 버리신 거죠. 정말 이 원리만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그 교훈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음부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나사로는 비록 겉으로는 이렇게 거지였고 헌대를 알았고 뭔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었다고 하니까 막 불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그 불쌍한 거지였지만 거지는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이제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과 한 대화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못 들어갔던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아버지 품에 못 들어가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정말로 믿음의 자손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행사, 내 행위가 과연 어떠한가? 이걸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인정됐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진리의 사실을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증거는 그 믿음의 사실이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돼요. 충분 조건도 돼야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참여하지만 또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면 반드시 행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히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행사, 아브라함의 행사가 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가, 내가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죠.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포를 받은 것은, 이 할례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거든요. 그 할례의 포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이 인정됐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인정된 것이 이제 도장이 꽉 찍힌 거다, 이 말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예,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너는 의의 조상이 된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가 무할례시의 그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그죠? 또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체를 좇는 자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실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 고향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시작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구원받는 게 나중에 구원받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태어난 자식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피덩이 같이 생겼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기다가 일어서다가 걷다가 뛰어다닙니다. 돌이 되죠. 그리고 돌이 되면 진짜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물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출생선고 하면서 자식으로 인정은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식이지만 우리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이 돌이 지나야 이렇게 호적이 올리고 그랬잖아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그 전체적인 개념이 뭡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게 그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는 거죠. 애굽을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군대로, 그게 민수기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과정. 그 과정으로 온전해진 자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그 예비된 약속의 그 영광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는 걸 영원히 산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개념 속에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옥과 운명에서 먼저 건져줘야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천국의 영광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영생을 누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로 알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면서 또 천국에 예비된 그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심각한 거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이 행사를 좇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딱 그 요약하고 또 압축을 하다 보면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행사, 그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떠남과 순종 그리고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떠남과 순종 그리고 기다림의 삶이었던 거예요. 기다림까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꼭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저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다가왔던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었어요. 물론 11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오는데 진짜로 아브라함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다가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역사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 그 시작의 그 출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나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떠나라는 단어 그리고 가라라는 단어에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첫 번째는 떠나는 신앙이었습니다. 떠나는 신앙.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깨달았고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떠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자기 그 자녀, 특히 딸을 이제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시집 보냈다는 말이 첫 번째 뭐예요? 출가시켰다고 하잖아요. 집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요? 시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 집을 시집이라고 하잖아요. 출가를 시켰는데 시집을 안 가버렸다. 이건 이제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라고 하죠. 개념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너는 출가한 거다. 집 떠난 거다.
요즘은 이 모든 어떤 개념이 무너지는 시대다 보니까요. 그 자녀를 이렇게 출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가출을 시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갔다가 힘들면 와라. 이런 식으로. 오긴 뭘 와요. 그 집으로 갔으면 이제 호주 옮겨졌으니까. 그 집 귀신이 되든.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합니까?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떠나야 돼요. 출애굽의 그 이 교훈이 그거라니까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애굽 왕이 별거 있습니까? 애굽 왕 그냥 쫓아내고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독립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 좋은 땅 애굽을 다 차지해 버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을 나가야 돼요. 떠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따라갔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다림의 과정.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이 숙성되고, 숙성이 아니라 뜸을 들이는 거죠. 뜸을 들이고 그것이 익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해져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부족함 없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틀림없이 이기는데, 야, 못 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면서 이렇게 못 갔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돼야지 갈 수 있고 그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요, 천국의 영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나 그 어떤 그 권력을 주질 못해요.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배포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 거짓말도 좀 해야 됩니다. 순진하면 그냥 공격만 받다가 그냥 내려와야 되죠. 물론 천국은 그런 거짓말 가지고 올라가면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천국에서 예비된 그 영광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됐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얻는 일은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예산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출애굽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애굽을 안 떠나고 있는 거야.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가나안 땅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안 떠나.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떠나는 신앙이었다. 떠나야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다 떠났어요. 자기 본토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또 아버지가 가만히 그냥 야 여기 살기 좋다 야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명 따라서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데라죠.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다시 짐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은 두 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엔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움직였고 두 번째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는 그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스테판의 설교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란에서 이제 또 나가는 부분은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순종을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떠남의 신앙이라는 거. 이 떠남이라는 것을 마음이 깊이 인식해야 돼요. 물론 구원받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그 떠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떠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집을 갔으면은요, 정말 친정집하고 떠나진 거예요. 내가 이 시댁에서 맞춰야 됩니다. 시댁의 어떤 법도, 그 시댁의 어떤 환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그 뭐 친정에 집만 전화해서 뭐 어떻고 저렇고 평가만 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조만간 친정 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게 출가가 안 된 거라니까 이건요. 잠깐 가출했다 다시 집에 간 거예요. 가출과 출가의 차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스님들이 집을 나가는 걸 가출이라고 안 하잖아요. 출가입니다. 절대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스님으로 있는데 뭐 어머님이 찾아오잖아요. 옛날 성철 스님이 이렇게 출가해서 이제 이렇게 머리 깎고 이제 막 돌을 닦고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왔대잖아요. 어머니가 돌 던졌다고 하잖아요. 빨리 돌아가라고 막. 산등성이 위에서. 내가 아들인 줄 아냐고. 이게 출가와 가출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다시 이 떠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아,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정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고요. 그냥 내 생각으로만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돼.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 모든 것을 떠난 삶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포기하는 삶이었어요. 떠남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포기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살기 편했던 그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는 거기가 제일 그 선진 도시였어요. 그 우르의 그 문명이 이제 이렇게 발굴됐잖아요. 굉장히 선진 문명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그 자녀들, 뭐 이렇게 특히 딸들 이렇게 시집 보낼 때, 지역으로 시집 보내는 사람 많이 계셔요? 청년 이렇게 자매들 교제하다 보면, 청년 이제 아주 좋은 형제이라고. 그러면 눈이 동글동글 해요. 아, 이제 그런 형제가 있냐고. 근데 지역에 있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확 수그러듭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가 봐요. 결국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떠난다는 것인지를 모르나 봐요.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과정,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자기 집에서 떠나잖아요. 자기 남편 될 그 이삭에 대해서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그냥 당장에 떠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빨랐다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막 그냥 출애굽 하라니까 그냥 빨리 짐 싸서 그냥 그 전날 밤에 서서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서서 먹고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근데 계속 누워 있고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얽매일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출애굽 시대에 많은 그 나온 사람 중에 나온 사람만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됐겠지만 그 남겨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민수기의 숫자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떠남이라는 게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다 떠났어요. 포기했어요. 자기 그 조카 로사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너는 어디에 택할 거냐? 나는 반대를 택하겠다. 그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 그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결국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보통 그 아버지들은요, 장자에 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항상 그래요. 장자가 최고예요. 느낌이 달라요, 장자는.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내보내라. 포기했습니다. 그 쉬운 일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한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떠나는 신앙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요. 너희는 너희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 떠나. 떠나지 않으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머니 자매님들은 결혼을 해서 정말로 포기하고 사십니까? 남편을 정말 나의 그 육신의 주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사시나요? 말로는 남편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사는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알지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한다면은 존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맨 바가지만 긁으면 그게 무슨 존중하는 겁니까? 자기는 또 뭔가 남편에게 좋은 얘기 해준다고 바가지를 긁은 건데 남편 보기에는 하나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도 안 돼요.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이것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저도 가끔 자매가 이제 이렇게 아내는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해 안 되지만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뭘 사랑으로 대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반대로 자매님들도 똑같아요. 남편을 세워주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지켜도 되죠. 남편 그 아침밥 해주는 거. 많은 그 어떤 그 전문가들이 그거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 아침밥 해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그 남편은 그 아침밥을 이렇게 얻어 먹으면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아침밥만 해주면은 정말로 남편이 이렇게 힘있게 쓸 겁니다. 웃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할 때 웃는 분들 계시는데 네.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은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그 남편을 주로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애정과 저기는 다 똑같죠.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뭐 다 공부 잘하고 뭐 육각형 자녀를 원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힘도 있고 막. 근데 이 공부도 못하지 키도 작지 얼굴도 못생겼지.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포기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비록 흙수저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세상적인 걸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줄 수 있는 게 적어집니다. 세상에서 그런 그 어머니들 가끔 있죠. 세상의 문명이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병 걸리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도시를 떠나서 어떤 시골에서 흙만 만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 사람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알면서 결국 다 놓고 간다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이렇게 포기하고 신앙도 생활도 안 하고 자식을 함부로 이렇게 세상으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세상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또 어머니의 일원으로서 우리 어머니의 해는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머니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참여해야 돼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게 있거든요. 내 할 일들, 정말 교회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꾼이 되기 위해서 조장과 조총무 어떤 꼭 직분이 없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교회의 어떤 양육, 어떤 출산, 그리고 교육, 정말 교회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어머니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진짜 절대적이에요. 저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부서 중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요. 우리가 저 사자무리, 그 프라이드라고 하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거기서는 암사자무리가 모든 걸 다 해요. 출산, 양육, 사냥, 교육까지 다 시킵니다. 그 프라이드가 살아남아야 돼요. 도대체 수사자는 뭐 하는가 보면은 그냥 맨날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암사자들 사냥하는 거 뺏어나 먹고 막 그렇게 살아요. 쟤네들은 뭐 하는 애들인가 보고 있으면 나름대로 할 일은 있더라고요. 그 하이에나 무리를 이렇게 지키는 이 암사자들과 이렇게 맞짱 뜨는 동물이 하이에나들이거든요. 애들은 암사자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근데 이 수사자가 그 하이에나들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수사들도 하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그 형제님들도 중요하죠. 당연히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교회를 분가한다든가 뭔가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형제님들 없으면 또 안 돼요. 자매님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그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 어떤 양육 그리고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끈끈한 교제 이 모든 것들에 또 봉사 모든 것들의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교회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남길 것은 영혼에 관한 가치잖아요. 내 영혼을 온전케 하고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사귀는 그런 영혼에 관계된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데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연결되어서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삶의 모습인데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어머니의 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제에만 삐죽 참석했다가 이렇게 누구한테 연락 와야 또 오고 이런 어머니 말고요. 정말로 사냥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그런 위치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할 일이 많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한 위치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자매로서 어떤 여자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교회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라는 것이 없으면 정말 새로운 세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 떠나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의 개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참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신앙의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낮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뭐 다른 존재를 주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는 오직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입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제 뒤집고 그리고 기다가 그리고 붙잡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달달달 떨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순종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과정이 순종이에요. 그 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정말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이 첫 부분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에요. 태어난 이후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 순종하려고 했던 것과 진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창세기 12장의 순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 생각해 보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사는 게 힘들고 또 남편이 끝까지 구원을 안 받고 해서 막 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가야 돼요. 왜 머물러 있느냐. 가라.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접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또 눌러 앉아있는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진짜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시기와 진짜 가는 시기는 다른 겁니다. 딸아이를, 저도 이제 가끔 요즘 딸아이를 이제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가끔 교제하거든요. 이제 어제도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얘기.
가야 돼요. 꼭 가야 되냐고. 가야 된다. 네.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그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왜 가야 되냐. 혼자 살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법, 생각들.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란다. 이 학교에서 반드시 전공 필수와 같이 경험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결혼이거든요. 자신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너무나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안 가는 사람도 많고. 그 결혼 자체를 안 가요. 자기 어떤 생각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이도 그 안 낳잖아요. 자기 경력이 단절된다나? 아니 그러면은 이 대가 끊기는 건 어떻게 하고요? 대가 단절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뭐가 죽는 줄 몰라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종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릴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한 말씀 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예요. 우리가 순종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티끌이 지나가는 뭐 사람이 밟으면 밟혀야지. 안 그래요? 왜 나 밟아? 이러면서 고개 들겠어요? 아니 짐승이 똥 싸면 똥도 받아줘야 돼요. 왜 더럽게 나한테 싸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티끌인데 흙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흙이라니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밟으면 밟히는 거고, 흙 갖다가 무슨 뭐 아스팔트 뭐 깔 때는 깔리는 거고, 건물 쌓기 위해서 뭐 모래와 이렇게 시멘트 섞을 때 그때도 섞여야 되고, 똥 싸면 그 덮어줘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순종하는 것에 신족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정말 주의 이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않았다. 우리가 이 떠남과 순종의 원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내 자신도 순종해야 될 게 뭘까? 그죠?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18장에 이렇게 보면은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잖아요. 사실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족장이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이 318명인가 그 용사를 그 붙든 어떤 그 족장이었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소돔과 이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있었을 때 그들을 다시 쳐서 부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다윗과 같은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 됐을 때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특징이 순종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세 번째 특징은 기다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면서 이리저리 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언제 축복해 줄 겁니까?
분명히 저한테 축복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따라 나선 지 75세에 따라 나섰는데 100세까지 후사도 없었거든요. 언제 축복해 줍니까? 뭐 축복은커녕 가는 곳마다 막 생명이 위협당해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잖아요. 애굽 그 바로에게. 또 이 블레셋 왕에게 팝니다. 아마 그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자기의 모든 거거든요.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런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판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자식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틀림없이. 아마 세상적으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죽어나서 아마 집에서 죄송합니다. 아마 깡소주로 깠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마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언제 축복해 줄 겁니까? 뭐 자식은 커녕 지금 아내까지 빼앗겠다고. 가는 것보다 이게 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기다리면서 다 그것을 극복해 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계속. 어? 이런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왔잖아요. 애굽 왕에게 팔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그것도 막 재물 엄청나게 안고. 이 기다림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우리의 숙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난 이후에 이제 순종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 속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다립니다. 철저하게 기다려요. 아마 그 먼저 나온 사람들은 주변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 다 죽어가는 거 봤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거의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그거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마음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실지 몰라요. 나도 죽어가는 건가?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또 다른 인물들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진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내가 모든 주변이 사라져가고 나도 잃어져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정말로 큰 것이 남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삶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을 낳아서 막 진액을 다 쏟아서 다 주잖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자식이 대견하게 다 커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이 자녀들이, 손자들이 자기에게 처음을 드리잖아요. 이런 어떤 인생의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과정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 올리셨다. 그 다윗의 모습도 보면 다윗도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의 그 모습을 보면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이 떠남과 순종 그리고 기다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를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 있었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요,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야 될 이 그 교훈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있습니까? 알고 지내는 사람 말고요. 진짜 친구.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정말 친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친구 사귀기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진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내 벗으로, 친구로. 친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 그래서 서로를 잘 알아요. 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심지어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약점까지도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서로 무색의 어떤 사랑관계자라고 하잖아요. 진짜 공생공사라고 하잖아요. 다 떠나서 진짜 친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냥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경상도 말로요. 끝나는 겁니다. 진짜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육신적인 어떤 끌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의 행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벗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함께했던 3년이지만 그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그렇게 막 동고동락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 한다. 이게 얼마나 그 남겨진 그 제자들의 마음에 나중에 큰 감동이 됐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이해를 못했을지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행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그 행적이 어땠는가가 점점 깨달아지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깨달고 알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이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친구라는 말, 그 말이 마음에 큰 위로와 정말 감동이 됐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려운 상황 있을 때, 정말 순교의 위치에 섰을 때도 내 친구가 따로 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런 마음으로 친구로 받아들이고 떳떳하잖아요. 친구를 딱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알지? 가는 거야? 가? 이겁니다. 그냥 순교의 그 단두대에 섰을 때요, 그 화형틀에 섰을 때 그런 마음으로 그 불길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친구가의 믿음이, 친구와의 믿음이 진짜 무색의 믿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받는 모습, 아브라함의 행사를 본받는 모습을 우리도 실천해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떠나는 신앙, 포기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정말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출애굽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순종이 가능해요. 온전한 순종,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말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런 거 좀 하실 수 있냐고 하면은요, 그 목사님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웃으시죠?
뭔가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림이 지나 그 과정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더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함께 하시는 그리고 마음의 감동 이걸 더 경험하게 될 거고 정말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벗으로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할 것이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떠남과 순종 그리고 기다림의 신앙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벗으로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의 티끌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공유자로 저희를 세워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희를 그토록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까? 참으로 만물에 아무것도 아닌 지옥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성에 살았던 우리들 이제 이 거짓된 멸망에 가는 애굽으로부터 저희가 나와서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영원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가 묵묵히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회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